안녕하세요. 권양아 원장이에요. 성장 급등기 세 번째 남편과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. 이 동영상은요, 정말 전적으로 우리 엄마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요. 남편분들, 가족분들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엄마에게 정서적으로, 그다음에 육체적인, 실질적인 도움들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장 급등기에는 엄마가 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동영상 때 해드렸는데요. 그 이유는 아기가 계속 먹으려고 하고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찡찡찡찡 보채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아빠들 회사에서 너무 많은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하룻밤만 새면 어때요? 그 다음날 밥맛이 없어요. 그리고 너무 몽롱한 정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요.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이런 그 밤샘 작업이 한 3일 정도 반복이 되면 어때요? 우울해요. 지쳐요. 네, 다 내려놓고 싶고. 근데 지금 엄마들이 사실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가족분들과 아빠들이 항상 매 순간 육아를 하는 엄마를 도울 수 없다면 성장 급등기 때는 좀 많은 시간을 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. 첫 번째 도울 수 있는 거는요, 엄마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사실 지금 엄마들의 마음은요, 아기가 예뻐요. 예쁜데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요. 네. 아, 내가 아기를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나? 이런 자괴감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나, 아빠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면 엄마가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육아에 효능감이나 자신감이 뚝뚝뚝뚝 떨어져요. 그래서 엄마들이 좀잘 못하고 어르신들이나 아빠의 눈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도 아유, 전공 과목이 육아가 아닌데 당연하지. 미숙하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. 이렇게 좀 예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엄마들은 임신하고 이제 임신을 거쳐 출산을 했는데 임신과 출산 이 호르몬이 완전히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감정 폭이 요 정도, 네, 감정 기복이 요 정도 됐던 엄마들도 이때는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. 네,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이 내면에선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. 굉장히 심하고, 이 아기를 낳고 나서는 사실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온 가족들이 아기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요. 이상하게 소외감으로 약간 느껴져요.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. 온 가족들이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들과 가족분들이 이 시기에 성장 급등기, 특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엄마를 특별히 사랑해주시면 어떨까? 제가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. 여성으로서, 이제 엄마로서 큰 관문이 시작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. 그래서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쓸수 있도록, 그리고 엄마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존감과 엄마의 그 마음에 넓은 바탕이 생길 수 있도록 큰 사랑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유양은 얼마니?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. 아기가 좀 빠니? 뭐 이런 거, 네. 예전에 제가 산후조리원 운영할 때, 네, 오전마다 전화하시는 시어머니가 한분 계셨어요. 오전마다 전화하셔갖고 그 산모 이름을 대면서 내가 저기 어머니인데 우리 며느리 오늘 모유 얼마 나왔냐고 유축해온 거 아침에 유축해온 거양 물어보시는 매일 물어보시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.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. 저그 엄마가 너무 딱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면회 오셨을 때 제가 일부러 그 면회하시는 그 장소까지 이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. 저 원장인데요. 우리 엄마가 조리원에서 제일 잘한다고 모유 수유. 막 엄청 칭찬해주고 엄마를 막 세워줬어요.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. 그때 시어머니가 그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며느리한테 그랬냐고. 막 너무 잘했다고. 막 우리 며느리 이렇게 애를 잘 키우느냐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. 제가 그날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게그 엄마한테 너무 기억에 남았는지 엄마가 선생님 그렇게 원장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기를 너무 잘 키울 수 있었다고 나중에 인사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엄마들한테 좀 우쭈쭈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, 엄마에게 낮잠을 꼭 주세요. 이때는
밤중에도 쉴 수가 없어요. 계속 아기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뭐 낮이고 밤이고 쉴 틈이 없어요. 그래서 가족분들이 하루 종일 엄마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시라면 엄마의 낮잠 시간만큼은 방문하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낮잠이 안 되면 초저녁 잠이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엄마들이요, 혼자 아기가 없는 공간에 혼자 있고 싶어 하세요, 지금은. 너무 지쳐가지고. 근데 혼자서 조금 생각도 하고 약간 몸도 좀 편하게 마음도 좀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 짬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낮잠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기도 안아서라도 푹 재우고 엄마도 혼자 푹 주무시면 오후에 전량이 많아서 사실 아기가 보채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엄마도 한번 잤기 때문에 이 신체 신호가 약간 좀 활발해지거든요. 그래서 좀 몸이 좀 살아나요. 아빠들이 좀 하실 일이 있는데 엄마의 새끼 식사와 간식들을 좀 챙겨주시는 거예요. 뭘 먹어야 힘이 나죠. 푹 자고 일어나서 식사를 꼭할수 있도록 해주세요. 제가 아빠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설명드리면 퇴근을 했더니 아내가 너무 지쳐있고 막 짜증이 이만큼 나 있잖아요. 그럼 아빠들 뭐 하실래요, 이제? 아내 옆에 앉아서 그 짜증을 듣고만 계실래요? 어떻게 해주실래요? 우선 밥을 차려. 우선 빨리 밥을 차려. 그리고 아내에게 떠먹여 주세요. 무슨 힘드니까 빨리 밥부터 먹자. 오, 우쭈쭈쭈 밥 먹자, 밥 먹자. 밥을 막 먹여주세요. 네, 엄마들이요. 막 지쳐가지고 막 화가 나 있거든요. 밥 먹여주세요. 그런 다음에 애기 빨리 안으세요. 빨리 안고 어서 들어가 자라고. 네, 어서 들어가 자라고. 식사 후에 어떻게든 혼자 잠을 자게 하세요. 엄마들 그때 막 화내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. 네, 그렇게 잠을 자고 이러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아까 너무 예민했지, 미안해.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사람이 기운을 얻으려면 뭘 먹어야 되고, 또 기운을 얻으려면 휴식을 취해야 되고, 잠을 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빠들, 엄마들 격해 있을 때 괜히 이렇게 막 싸우지 마시고, 그냥 빨리 식사해 주시고, 빨리 재워주세요. 그러면 엄마가 잠자고 일어나면 조금 이제 마음도 가라앉고 좋아요.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소고기 같은 거 있죠? 소고기 재져 있는 불고기 같은 거 있죠? 그런 것들을 뭐 양배추, 양파, 부추, 버섯 이렇게 좋은 그런 야채를 곁들여서 요리를 해서 익은 것을 락앤락에 한끼 정도로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그럼 엄마는 그거만 탁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뜨신 밥 넣어서 비벼서 모유수유하는 동안에 옆에 두고 너도 먹니? 애기한테 너도 먹니? 나도 먹자. 그리고 애기 모유수유하는 동안에 엄마도 이렇게 좀 드세요. 네, 그게 좀 어려우면 사실 전 그렇게까지 해서 먹었거든요. 그게 어려우면 아빠들 간식 트레이 하나 마련해 주셔서 두유, 우유, 뭐 음료수, 뭐 견과류, 치즈, 하루 뭐 스틱치즈 같은 거, 그리고 사탕, 과자류 이런 거좀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성장 급등기 때는 엄마들이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해요. 그래서 그때는 삶은 달걀을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삶은 달걀도 좋고요. 비려서 못 드시는 분들은 오징어 몸통 삶은 거 얇게 썰어서 주시면 참 좋아요. 네, 짭조름하고 좋죠. 네, 그것도 단백질이거든요. 뭐 오징어 다리는 지방이지만 오징어 몸통은 완벽한 단백질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 주시면 좋고 집에서 맥반석 달걀 만들 수 있어요. 밥통에 계란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담고 거기에 물한컵 넣어서 그냥 취사 버튼 한번 누르시면 맥반석 달걀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들 하루에 두세 개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엄마들 부족한 단백질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기운이 나고 애기한테 좋은 고품질의 모유를 제공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빠들 좀 그런 거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. 물론 아빠도 아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엄마를 사랑함으로써 아기에게 더 좋은 가정을 선물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제가 제 눈에는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. 그래서 아빠들 이 시기에 엄마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엄마들 성장 급등기 많이 지치시죠? 제가 응원하고요. 네. 네, 저도 애새 키웠을 때요. 성장 급등기 저도 똑같이 지쳤었어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성장 정책에 와서 아기가 잘 자는 시기가 있으니까 네, 하루하루 가족의 사랑을 먹고 네.
잘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들 힘내세요. 네, 제가 엄마들 사랑하고요.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